오늘 홈 경기에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해줄 선수들이 크라우드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의 신중령이 순간적으로 그들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대구가 세트피스로 가볍게 선제골.
먼저 말을 하고 있는 대구 FC 1대 0으로 앞서나갑니다. 일단은 대구로서는 일단 착한 해당 연습 기록에 대한 감이 기분 좋아지는 오! 선수가 문전으로 등달같이 달려들면서 추가골까지 만들어냅니다. 승리의 하늘빛 첫 번째 골의 주인공은 승리의 두 번째 골의 주인공은 세징야! 다 같이 승리의 발걸음과 박수를! 아, 대구 FC 선수 교체 있습니다. 일단 홍정원 나오고 3번 김우성.
빨로. 자,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오사가 떨궈주고 오! 자 실수가 남았어요! 중원점! 중원점! 흘러나왔습니다! 아~ 세컨드볼은 대구 쪽에서 오브이날을 맞이해서 TV등을 도착하신 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수 교체했습니다. 7번 김진영 나오고 13번 오후성 주장 만장을 차고 공격했습니다. 아, 여기셨습니다. 저 패스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요? 지현학입니다. 지현학! 아, 끝났어! 지현학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여기서 최영은이 마지막 공격에서 집중력을 발휘해주네요. 네. 왼쪽과 오른쪽에 들어가는 선수가 있으면서 슈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역할이 남은 시간 동안 득점을 할 수 있느냐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존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치바사 땅볼로 깔아줬어요. 아! 3대0입니다. 팀의 새로운 역사를 위한 완벽한 마침. 자, 대구가 이렇게 팀 5연승, 창단 첫 5연승으로 가는 발걸음 힘차게 옮깁니다. 야, 정승원 선수의 집중력을 이용한 득점 패스 아주 좋았고 치바사 역시 정확하게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오우성 선수의 마무리도 완벽했습니다. 세 번째 골의 주인공은 오후성! 다 같이 승리의 발걸음과 박수를! 펼쳐진 2022 하루 파티는 곧 부담이 씨와 김진아 대결기는 3대0으로 승리하였고요. 팬 여러분과 함께 구단 최초 5연승을 기록하였습니다.
Sometimes I've been thinking, I'm dreaming, I'm what a good I be besides memories. Cause I said. 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찾으신 팬분들 감사드리면서 그다음처럼 5연승을 만들어준 우리 선수들에게 많은 박수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단 하려 경기! 네, 오페이널 반대에서 디지털 방을 찾으신 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팬 덕분에 5연승 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6연승, 7연승 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어린 5연승 잘 보내시고 다음 홈 경기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시죠.